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요 머쉬룸 투움바 파스타, 그리고 요거는 이제 면 샀고, 그리고 이제 마트에서 그 소스를 팔아가지고 머쉬룸 파스타 소스를 팔아가지고 예, 투움바 파스타 소스 했고, 그리고 면 삶고 그 소스를 넣어서 볶은 거고요. 요거는 이제 토마토 미트볼, 요거는 이제 고메, 예, 오늘도 싸게 팔아서 샀고요. 예, 피클, 삶은 계란, 냉면 같은 거 아닌데 왠지 삶은 계란이 먹고 싶어서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도 정말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썸네일. 됐고요. 예. 일단 면부터 먹을게요. 이게 메인이니까. 예. 하여튼 냉면 아니지만 예, 삶은 계란이 먹고 싶어가지고. 어우, 방금 해서 김이 그냥 예. 방금 한 겁니다. 예. 그냥 뭐 크림 소스 같이 예, 맛있네요. 예. 이것도 막 너무 느끼하지도 않고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머쉬는 이제 버섯이죠, 버섯. 예. 그리고 뭐막 살짝 살짝 아주 살짝 매콤한 맛도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뭐몇개 먹고 싶으면은 뭐 핫소스 넣어서 먹어도 되니까. 토마토 미트볼. 예. 이거는 밥반찬으로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밥반찬. 전에도 먹어봤는데. 진한 토마토 소스에 미트볼. 뭐 동그랑땡 고기 관자 이런 느낌. 그리고 요거는 이제 계란, 삶은 계란. 예. 물도 좀 먹게요. 물. 목이 메어서. 아, ASMR도 하나 또 오랜만에 촬영 하나 하긴 해야 되는데. 이번 주 토요일 날 라이브 하러 쉬고 녹화 하나 할까요?
이것도 먹어요. 소스가 맛있어요. 오늘은 2023년이고요. 3월 13일 저녁 9시 47분입니다. 내일 이제 화이트데이네요. 어떻게 남자분들 어떻게 사탕 줄 여자분 계신가요? 저는 없습니다. 아, 예, 마령님 봤고요. 그 발렌타인데이 날뭐 초콜릿 받은 것도 없고, 화이트데이 줄 것도 없고, 줄 사람도 없고, 그렇습니다. 삶은 계란. 네. 중요한 거는 혼자보단 이성이 있는 게더 좋으니까. 결혼은 몰라도 연애는 뭐 나쁘지 않아. 결혼은 요즘 이제 너무 힘드니까. 근데 중요한 건 연애할 상대가 없죠. 그죠? 주말에 더 글로리 다 봤거든요. 재밌던데요. 마무리도 뭐 열린 결말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연기도 잘하고 공중파에서 볼수 없는 리얼한 욕. 그러니까는 하루 종일 욕하고 막 그런 거 아니고 정말 상황에 딱 맞게 이제 막
화나는 순간에 막 욕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 악역들이. 그러니까 좀더 리얼하고 현실을 갖고 막 이렇게 좀더 몰입되고 욕이 찰지던데. 어쨌든 뭐 공중파에서 볼수 없는 그런 수위 거의 뭐 수위가 해제된 듯한 뭐 그런 느낌으로 재밌더라고요. 역시요, 김은숙 작가님. 예. 아, 그 얘기는 저는 순간 말하다 살이 걸려가지고 그 얘기는 녹화 끝나고 이거 또 말하면 또 이게 스포가 될수 있어가지고 녹화 끝나고 말하려다가 살해버려가지고 그거 아직 안 보신 분도 있는데 괜히 내 먹방 보다가 스포 당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마무리도 괜찮았고 열린 결말로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복수를 위해 이제 빌드업하는 게좀 길었는데 근데 뭐 그래도 뭐 지루하지 않았고. 아말하이. 개인적으로 좀뭐 스핀오프나 아니면은 뭐 특별편 해가지고 한 3회차 정도만 더 해서 뒤에 그 남자 주인공 있잖아. 그 내용도 좀 나왔으면 하는 마지막에 딱 이제 아우 잘 먹었다. 무슨 일? 티슈 다쓴줄 알았는데 좀 남았네요.
이제 공중파 드라마 이제 좀 많이 힘들지 않을까? 막 이상한 수위 제한도 너무 많고, 그죠? 이제 막 담배 피는 것도 안 나오 못 나오 못 나오게 되나요, 그죠? 근데 거기는 뭐 자, 오늘 먹방은 여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들. 맛있게 먹었습니다. 예,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독.